그런 패스 플레이와 그런 여러 가지 전술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볼이 빠졌습니다. 자,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한철이 많고요. 한철이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한철이. 네, 지금은 일단 패스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요. 네. 일단은 중원에서 뭔가 조금 우당탕탕하면서 이 공을 처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빠르게 이제 진행했던 서울시청이었기 때문에 공간으로 꺾어주는 그 패스도 좋았고, 이 한채린 선수의 달려가면서, 그리고 이 반대쪽에 한 두 명의 선수가 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사실 이 두 명의 선수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골키퍼 역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창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워낙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저런 식으로 꺾어 차주는 것, 네. 이것이 정말 유효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지금 그대로 장창 선수가 왼쪽으로 살짝 꺾지 않고 그대로 드리블을 했다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창 선수가 똑똑한 것이 약간은 접어두는 동작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